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 중국 경호원이 우리 기자를 폭행한 사건 기억나시죠? 이번엔 중국 경찰이 홍콩 기자를 폭행했습니다. 지구촌 소식 고서정 기자입니다. 경찰 여러 명이 달려들어 남성의 목을 움켜잡고 수갑을 채웁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인권 변호사 청문회를 취재하던 홍콩 기자 추이춘밍이 경찰에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오전 9시 홍콩 나우TV 촬영 기자 추이춘밍은 인권 변호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촬영하려고 했고 경찰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신분증과 취재 허가증을 요구한 뒤 돌려주지 않는 경찰에 항의하다 봉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기자는 이날 오후에야 풀려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찰서에 앰뷸런스가 출동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전 리아우주 페칸바루의 리아우 경찰서에 복면한 괴한들이 미니밴을 타고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당했고 현장에 있던 기자 한 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차량을 몰던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현지 시각 15일 미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가옥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고 나무들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최소 5명이 사망했고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폭우로 교통편이 마비되면서 수백 명의 통근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